하이, 나태현. 이제 보이나? 아, 지금 뮤직뱅크 하고 있나? 아직 수빈이 형이 일을 하는 중이군. How are you? I'm good. 저야 잘 지냈죠. 어때요? 앨범 프리뷰 들어봤죠? 너무 좋죠. 그것만 들었는데도 벌써 명곡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뭐야? 나가. 고생했어. 안녕. 갑니다. 아이오. 안녕하세요. 아, 꿀잼.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사실 아, 사실 재부입인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태현이가 밖에 있길래 너 잠깐 들어와서 오프닝하고 할래? 이래갖고 깔끔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반가워요. 되게 간만도 아닌데, 사실 게임 브이앱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Yes. 지금 옷 지킬게요. 미안해요. 오케이. 됐나? 됐죠? 네, 하여튼 우리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왔고, 어떻게 우리 모아분들 밥은 먹었어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응응,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먹었어. 뭐 먹었어요? 뭐 먹었죠? 등갈비 먹었어요. 잘 먹었네. 다이어트, 왜, 하지 말아요. 은준아, 숨만 쉬어도 너무 섹시하네. 오늘의 TMI. 오늘 점심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짜게치를 먹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귀걸이를 잡으세요. 오,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여튼, 요즘 눈이 침침해갖고.
밥은 먹었니? 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막 배가 지금 많이 안 고파서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노래 스포해줘. 노래? 노래가 스포일게.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있지? 이거 알 거예요, 나중에. 예. 네.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당신은 너무 잘생겼어요, 여보. 여보예요, 내가? 이거 안경 둘수 없어요. 내가 저의 시야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거는 블루 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이라 도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네? 그거는 뭐죠? 별똥별 봤어요? 안 봤어요. 별똥별이 있었어요, 어제? Please speak in English. Love you. 자기야, 잘 있어? 잘 있어요. 'Those are Subin's glasses.' 아니요, 이거 제 겁니다. 수빈이 사기 전에 제가 훨씬 전에 샀어요, 여러분. 연준 반바지야. 반바지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연준 잘 지내고 나쁜 댓글 보지 말고 그냥 너답게 지내길. Love yourself and love you. 감사합니다. 신경 안 써요.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이거 좀 너무 높네. 오늘 연습 있어요, 모아분들. 이거를 전체적으로. 잠깐 이걸 낮추면은 저게 높죠. 기다려봐요. 오케이. 됐다. 좀 낮아졌죠. 뭐야 내 가방. 내 가방 치워버리고. 어디다 치우지? 연준아, 뚜둑 소리 내지만 잘못하면 마비. 아, 진짜요? 마비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내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 요즘 잉크 잘해요? 아, 그래요? 잘해요? 눈 까마갖고 안 보이네? 잘해요? 잘하나 요즘? 오늘, 어? 오늘 에링, 어? 아, 알아요? 다 아시는 거죠, 이거? 맞다. 아까 올렸구나, 스토리. 아, 오늘 에릭남님이랑 맞아요. 대박쇼. 에릭남 선배님이랑. 아, 네. 하여튼, 에릭남 선배님이랑 이제 대박쇼 했는데, 오, 좋았어요. 에릭남 선배님. 스윗하세요, 너무. 스윗하시고. 잘생기셨어요. 네. 아, 그리고 아직 우리 수빈이의 브이앱이 끝나지 않아서, 아, 브이앱이란다. 뮤직뱅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뭐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걸 보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같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잡지는 또 언제 찍은 거야? 아이고, 살살 열심히 찍었죠. 오빠 입술에 피어싱 하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 맞아, 입술 피어싱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귀 피어싱. 연준아 제발 내가 인도네시아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 뭐냐? 뭐가 있나? 오빠, 당신과 결혼해도 될까요? 우선 부모님의 허락을 맞고 오시고, 저도 맞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 아직 23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엄마 허락 안 해줘요. 허락 맞고 오시죠. 저도 허락, 연준 오빠 밥 먹고 있어야지. 안 먹고 있어요. 잠깐만, 저 오늘 몇월 며칠이지? 오늘 몇월 며칠이지? 와, 벌써 내일이네. 미쳤네. 네, 휴닝이 선물 비하인드로 보여주죠. 사복 이쁘죠? 얼룩말이에요. 오늘은 내 생일. 오늘 생일이신 분이 벌써 한 3명, 4명. 아니, 알고 있죠. 오늘 8월 14일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오늘이 8월 13일일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연준 오빠 건강은 어때요? 건강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몇 살에 결혼할 계획이야? 왜 자꾸 저희 결혼 계획을 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음악 할래요.
음악 하고 네 나중에 오빠 엄청 말랐어. 턱이 엄청 말랐어. 너무 멋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무리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짜 요즘 밤에 라면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뽀뽀해줘요. 오늘 옷으로 셀카 찍어주세요. 오케이. 옷을 옷 올려줘요? 아, 옷을 올려줄게요 그러면. 네. 오빠 요즘 잠은 잘 자나요? 옛날에는 작년엔 잘 못 잤는데 요즘은 잠이 잘 와요. 다행히. 연주는 10초 동안 코를 잡습니다. 이렇게? 왜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나요? 저 방금도 웃었는데? 지금도 웃었다. 연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슬퍼하지 않는 방법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뭐 위버스든 뭐든 저한테 뭐 고민 상담하시거나 아, 뭐, 저희가 이제 글 쓸 때,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거부감 느끼지 말아주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전혀 부끄러울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플 수 있고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 슬퍼하지 않는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슬퍼하지 않는 방법. 슬퍼하지 않는 방법. 슬퍼하지 않는 방법은 기쁜 일이 많으면 되는 건데 기쁜 일이 적으시니까 기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최근에 뭔가 느끼자면은 뭔가 조금이나마 정말 소확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면서 영화 볼 때 정말 좀 행복함이나 뭔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집 가서 그냥 숙소 가서 저는 라면 이제 먹잖아요. 라면에 파놓고 막 요즘 그런단 말이에요. 라면에 파놓고 파김치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라면 그 거기다가 계란 풀어서 밥 넣고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라죽 해 먹고 약간 근데 요즘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순간만큼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거? 진짜 최근에 갑자기 꽂힌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 듣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뭔가 삘에 막 젖어있고 이런 순간들도 너무 좋고 뭐 저는 옷을 고를 때도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되게 기대되고 뭔가 설레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사소하지만 큰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준이 양말은 무슨 색입니까? 저 흰색. 연준은 이미 완벽하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듣지 마. 아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와 근데 뭐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모아분들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저한테 뭐 뭔 얘기를 해도 별로 선 넘지만 않으면 상관없지만 네 생각보다 그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같은 업계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상처 많이 받으시고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모니터링 다 하시거든요. 굳이 그냥 생각을 끝나셔도 되는 걸 굳이 적어서 아티스트 분들께 상처받는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못한 게 아니라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만한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마땅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네, 하여튼 존중해 주세요. 사람들 사람으로. 연준 이빨 보여주세요. 제 치아요? 왕겼나? 나는 14세입니다. 중학교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때 추억. 저는 아직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은 다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네. 일반인 친구들 중에서. 그때는 정말 정말 뭔가 14살, 15살 때는 정말 뭔가 사실 공부도 안 했고 뭐 놀았죠. 계속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막 뭐 PC방도 가고 그냥 뭐 우리 학생분들 하시는 진짜 너무나도 뻔한 근데 재밌는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뭐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팔각정 이런 데서 라면 먹고 친구들하고 편의점 앞에 거기 테이블 앉아서 막 라면 먹고 애들이랑 불닭볶음면 사서 막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 하고 저는 이제 분당 살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분당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현역 막 이런 데 가서 그때는 한창 막 친구들 노래방도 가고 미금 막 이런 데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놀았죠.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큰 뭔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마냥 행복하게 바보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저희 나이에 너무나도 저희답게 놀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재밌었죠. 네, 지금 너무 많이 커버려갖고 그냥 뭔가 고민할 것도 책임져야 될 것도 생각할 것도 하나씩 늘다 보니까 사실 그때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죠. 네, 사실상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의 삶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 네. 오빠 고등학교 때 이건 꼭 해보고 졸업해야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국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국고 때 추억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한국 예고도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물론 좋았지만 불국 때의 추억이 저는 너무 좋았고 진짜 막 아시겠지만 친구들 막 저 전학 갈 때 막 뭐 해주고 정말 저랑 옆반 같은 반 뭐 할 것 없이 정말 위층 아래층 할 것 없이 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고 너무 잘 지냈거든요 다. 네 사실 전학 가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과 졸업하고 졸업 사진 찍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한국 예고에도 너무 좋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그거 나름대로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한국 예고 졸업식 할 때 뭐 불국고 졸업식 할 때 이제 날짜가 막 겹치고 아 축하 서로 해줄 수 없고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웠죠. 뭐 지금도 연락하고 다들 잘 지내지만 그런 거. 연준이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해? 사실 그게 무대할 때였는데 모아분 팬분들이 있는 모아분들이 있는 그런 객석에 차 있는 그런 곳에서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 간 순간이고 사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시작한 건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애인이 오빠 영상만 본다고 삐졌어요. 애인하고는 헤어져도 오빠하고는 못 헤어져요. 죄송해요. 남자친구분 죄송합니다. 오빠 수학여행 어디 갔었어요? 수학여행 어디 갔었지? 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좋았는데 엘루하보 찍은 소감. 아 아까 봤어요. 그 저 목록에 제 이름 들어가 있는 거 봤는데 엘루하보 좋았어요. 너무 뿌듯. 단독 하보잖아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사진 안 나왔지만 옷도 너무 이뻤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도 도전해봤고 거기에 저가 뭔가 단독을 실리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뭔가 하나씩 쌓아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형제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뒤글을 잡아라. 네 형님. 아내 반팔이 아니 아내 민소매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딱히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더 찌지만 말자 하고 조절했지.
중학교 때 뭐야 오빠 저 이번 연도가 끝나면 중학교 들어가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서 너무 슬퍼요. 알아요 뭔지. 저도 사실 그리고 되게 사실 뭐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사실 속상했던 부분도 많았던 게 수학여행도 사실 제대로 간 적이 많진 않아요. 딱한번 갔어요. 딱한 번.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도 초반에는 1학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 3일 동안 수학여행 못 갔고 그냥 학교에서 시간만 채우고 앉아서 자기 수도 같은 거 하고 그러고 보내고 저희 뭐 사촌 형 누나들 지금 뭐 결혼해서 다애 낳고 살고 있는데 형 누나들 결혼식 못간게 그게 그렇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 진짜 형 누나 사촌 형 누나들하고 차이가 좀 나요. 제가 막 요만할 때 진짜 애기 때 5살 막 4, 5살 할때형 제일 나이 어렸던 막 형이 막 고1 됐으니까 차이 많은 형 누나들 중에서 막 10살 막 넘게 막 차이 나는 형들도 있고 하거든요. 형 누나들도 있고 근데 참 너무 어릴 때부터 봐왔던 누나들이고 가고 싶었는데 사실 못 갔죠. 다한 번도 못 갔어요. 결혼식이란 걸 자체 못 갔는데 사실 그렇게 기쁜 되게 축복받아야 하고 기쁨을 공유해야 하는 자리에 뭔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축하 못 해준 게 사실 미안하죠. 오빠 뒤에 있는 게 누구예요?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머릿결 상태 어때? 좋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오빠 미술 잘해요? 아니요. 못해요. 이 지금은 못해요. 오랜만에 쌍꺼풀이 보고 싶어요. 쌍꺼풀? 저 이래요, 쌍꺼풀 생기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 공포 영화를 좋아하나? 저 좋아한다기보단 잘 봐요. 조금 네, 잘 보는 것 같아요.
춤을 포기했었는데 다시 도전해도 될까요? 네. 왜안 되죠? 춤. 춤을 포기했다고 할 수가 있나? 그걸 일로써 접근하신다면 뭔가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음악 나와서 조금 흔들흔들거리고 덩실거리기만 해도 그것도 춤이고, 그냥 그걸 일로써 뭔가 시작을 했지만, 뭔가 이걸 직업 삼아야겠다고 시작하셨는데, 뭔가 그런 걸 멈추셨다고 하면은 그냥 멈추신 거지. 사실 언제든지 추실 수 있잖아요. 추시고 싶으시다면. 네, 그냥 추세요. 춤은, 네, 춤으로 뭔가 경쟁하려고 뭔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춤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준 코 뚫어본 적 있어? 아니, 없어요. 소리가 작아요? 너의 신곡은 정말 좋다. 아직 안 들어보셨는데? 연준아, 수학 잘하니? 아니야, 못해요. 우리 연준이가 타이틀곡을 썼어요. 맞아요. 제가 썼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스크린샷 타임입니다. 아, 캡처 타임. 그러면은 좀만 더 하고 캡처 타임 갖고 마무리할까요? 오케이. 다시 연기해 볼래? 아, 물론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좋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해보고 싶던 생각도 해봤었고, 제 주변에 연기 준비하던 친구들도 많고.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일단 탁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뭐 질문 더 받는 동안 캡처 타임 보고 싶은 거 추천해 주세요. 오빠, 나 꿈이 가수나 아이돌인데 요즘 너무 고민인데 한마디만 해주라. 이거 하고 딱 캡처 타임 할까요, 그러면? 꿈이 가수나 아이돌인데 요즘 너무 고민인데 한마디만 해주라. 뭐 상황이야 잘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세요. 근데 분명히 힘들지만, 그렇게 간절하시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본인이 좋아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되고 싶다면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근데 뭐 가수나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네, 해보세요. 확실히 하고 싶으신 거를.
자,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불러서 듣고 싶어?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날 사랑이 된다는 게 맞나? 해봐야 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범규한테 캡처 타임. 오케이요? 범규한테 또 그럼 보이면 유동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또 보고 싶은 거. 귀걸이를 가까이 볼수 있어요? 따로 캡처하지 마세요. 캡처하지 마세요, 진짜. 올리지 마세요. 미쳤다. 힘안 주고 있었는데, 아, 망했네. 캡처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하여튼, 뭐 하면 돼. 아, 진짜 지켜, 진짜 지켜줘요.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모함들 진짜. 진짜 지켜줘요, 진짜로. 아, 진짜로. 미치겠네, 진짜. 아, 안 괜찮아요. 지켜주세요, 진짜로. 그러면 모아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미치겠네, 진짜.